내신에 강점이 있는 학생들이 있고 또는 이제 수능에 또 강점이 있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학교 유형에 따라서 다르고. 그래서 내신하고 수능 공부의 좀 차이점을 우리 이병호 선생님부터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너무 이렇게 내신하고 수능을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거는 별로 이렇게 전 달가운 얘기는 아닌데요. 왜냐면은 내신을 잘하면 수능을 잘해야 사실은 그게 정상이에요, 정상. 근데 내신하고 수능이 따로 있는 것처럼 좀 보는 게좀 안타깝긴 한데요. 일단은 내신은 지식을 많이 보는 거고, 그다음에 수능은 역량을 많이 보는 거죠. 근데 요새는 내신에서도 역량을 꽤 봅니다. 고등학교들이. 수능이 뭐 이제 원체 20년 이상 지났기 때문에 특히 지문 베이스인 과목, 국어, 영어 같은 경우는 역량을 상당히 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내신은 성실성을 보는 거라면은 이제 수능은 진짜 수학 능력을 보는 그렇죠. 거죠. 공부 잘할 수 있냐. 그다음에 내신이 숙달 반복과 정리 암기라는 게좀 많이 필요한 편이라면 수능은 이제 이해사고나 문제 해결력을 많이 필요로 하는 시험이고 내신이 교과서라든지 예복습, 노트 필기, 뭐 기출문제 이런 게참 중요한 섹터라면 이제 수능은 수능식에 맞는 과목별 공부법. 그러니까 좀 고등학교 공부에 맞는 걸맞는 공부법이 좀 많이 중요한 게 수능이라고 봐야겠죠. 그렇죠. 이병호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신하고 수능이 사실 이렇게 따로인 것처럼 이야기되는 건 사실 따로인 것처럼 보이는 게 사실은 문제이긴 해요. 그러니까 저는 기준에 교과서가 있다고 생각해요. 내신이나 수능도 사실은 교과서에 그렇죠. 이 교과 교육 과정에서 핵심적인 내용을 얼만큼 잘 이해하고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내신에는 이례적으로 암기된 지식만을 묻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제 학교 평가 방법이 그러니까 단순한 지필 평가로만 평가되는 게 아니고 수행 평가 비중을 계속 늘려왔어요. 그다음에 지필 평가에서도 이제 선택형 문제보다 선언술형 문제의 출제의 그 비중을 거의 30% 정도까지를 계속 늘려와서 오히려 이 학교의 내신,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학교 지금 내신으로 불리는 이 학교에서 생활기록부에 나오는 학업 발달 사항은 사실 학생들의 이 학업에 대한 과정을 조금 더 평가하는 쪽으로 많이 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이병호 선생님 정확하게 얘기하셨는데 학교 교육 과정 그 교과 교육 과정에 대한 성실성이 반영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실하게 어떤 교과의 기본 스텝 하나하나를 밟아가는 학생들의 이런 정성과 노력이 사실은 조금 들어가 있는 영역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수능은 처음에 수능 도입 취지 자체가 사고력 중심 평가였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역량이라든지 어떤 이런 사고 뭐 이런 것들이 평가가 돼 있는 거죠. 네네. 근데 내신하고 수능은 분리해서 생각하는 학생도 적지 않게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수능하지 않고 분리해서 생각할 수밖에 없는 학교들이 간혹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신 시험을 그러니까 이런 거죠. 선생님에 따라서 편차가 좀 있을 수 있는데 특정 시험의 유형을 계속 반복해서 그 특정 유형어로 문제를 내신다든지 아니면 특별히 강조된 영역, 그러니까 전체 그 시험 범위, 그러니까 교과 교육 과정 내에서 골고루 평가를 적용하는 게 아니고 특정 영역에서만 시험을 내신다든지 이렇게 예고해서 시험을 출제하는 이러면 좀 기형적으로 평가가 실시되면 학생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수능에서는 참 찾아보기 어려운 유형, 그렇죠. 내신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내신형 문제 그리고 뭐. 수능을 뛰어넘는 게 있습니다. 네네. 다 고르시오. 맞는 거 다 고르시오. 네네네. 그럼 정말 다 알지 않으면 무조건 틀립니다. 거의. 네네네. 수능은 그렇죠. 몇 개만 알아도 그래도 답을 선택할 수 있거든요. 유추할 수 있는데. 정말 이게 선생님께서 독을 품고 낸 문제들. 네, 이런 맞아요. 거 진짜 과연 어떻게 맞춰야 되냐 도대체. 이게 성취도를 평가하기보다는 변별만을 위한 문제. 이런 네네. 것들은 정말 학교 수업 열심히 듣지 않고서는 다 맞출 수 없거든요. 근데 내신과 수능에서 또 학생들은 현실적으로 시간 배분의 문제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4 플러스 8 이렇게 얘기하는 12개월 놓고 중간기말 보통 한 3주 대비하고 일주일 시험 보잖아요. 이게 또 학교마다 다르더라고. 재미있는 거는 좀 명문고등학교일수록 주중에 시작해서 주말 전에 끝내요.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날 쉬고 와서 월요일부터 다시 공부 시작 이러는 건데 또 보통의 학교들은 정말 상당수 학교들이 주중에 시작해서 그 다음 주 주중에 끝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내신 이벤트예요, 애들이. 거의 이제 일주일. 그러면 이제 그렇게 되면 4대 명절이라고 생각 4대 명절. 이렇게 되면서 한 학기 두 번씩 시간 어비가 많이 되는 경향이 있어서 아마 학생들 내신과 수능에 대한 어떤 그 개념적 차이 또 평가 방법의 차이도 중요하지만 시간 배분의 개념에서 4 플러스 8. 4개월은 내신, 뭐 8개월은 수능. 이런 마인드로 접근해야 되는데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만 제가 현장에 가서 보면 내신만 하는 내신파 저는 수능 100으로 정시 갈 거예요. 수능파 이렇게 또
갈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뭐 그들한테 너는 수능해야 된다. 또 수능하는 애한테 넌 내신해야 된다. 이것도 말하기에도 현재 입시 제도가 선택형이니까 예, 선택과 집중이니까 하여튼 그러나 어느 한쪽으로 쏠리지 않고 두 개의 밸런스를 좀 가능한 맞추고 가는 게 특히 저학년들한테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제가 지금 벌써 얘기했는데 뭐 공부하는 것 이게 비중, 네네. 내신과 수능의 비중 있잖아요. 효과적인 거 어떻게 제안 하나 해주시면? 네,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디스하는 건 아니에요. 아, 네. 의견이 다를 수 있어요. 한번 해보세요. 나 궁금하다. 디스 아니고. 네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내신하고 수능을 분리해서 내신은 무조건 무슨 암기 시험이고 네네. 수능은 네. 무슨 뭐 대단한 문제풀이 시험으로 분류하면. 재학생은 항상 질 수밖에 없어요. 재수생한테. 왜냐면 재수생은 수능만 파거든요. 그래서 재학생은 내신 공부를 수능 수준까지 끌어올려야 돼요. 예를 들면 내신에서는 아이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 선생님 수업 필기해가지고 어떤 시에 대한 분석, 작품 감상 같은 걸 받아 적은 다음에 열심히 외우고 평가 문제집 풀고 자습서 외워서 문제 푸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선생님한테 수업 듣기 전에 미리 내가 정말 이 시의 주제가 뭔지, 심상이 뭐가 느껴지는지를 자기의 능동적인 사고로 분석해본 다음에 그걸 학교 선생님 수업이나 자습서하고 맞춰보고 내 사고의 객관화를 이렇게 이룬다면 그게 어찌 내신만을 도움이 되겠어요. 그게 그렇죠. 수능에도 도움이 되는 거죠. 그렇게 일어나 해야만 재학생은 재수생과 싸워서 이길 수 있다. 저는 좀 그렇게 보는 관점. 나는 이게 오늘 이병호 선생님하고 사전에 이런 얘기 나누지 않았는데 전적으로 공감? 같은 생각이에요. 뭐, 그럼 2대 1이 공감이라기보다는 같은 생각. 아니, 제가 변명하는 게 아니고, 4 플러스 8은 시간 배분에 이거 효율성이 떨어진 학생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신은 너무 오랫동안 준비하는 그렇죠. 학생들. 그래서 정작 본인은 수시 교과형이나 종합형의 가능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 과목을 다 하고 있는 그런 학생들이 있거든요. 그런 학생들한테 제가. 하 선생님 말씀은 이제 정량적인 가이드라인 주신 거고, 저는 이제 정성적인 방법론을 제시한 거죠. 결과적으로 판을 나누지 말자. 네네. 이런 대화합의. 대화합의. 엔딩. 네. 이제 이렇게 2대1이네? 사실 그 학업 성취도 굉장히 뛰어난 학생들의 인터뷰를 보면은 공통적으로 한 얘기가 있어요. 다 나오는 게 뭐냐면 자기 이해와 자기 주도 학습이거든요. 결국은 누구한테 배우고 어디서 듣고 무엇을 받든 그걸 자기 주도 학습을 통해서 자기 이해로 완성해야지만 내신도 수능도 같이 준비가 되는 거죠. 결론적으로는 그런 거 아니겠어요? 내신 하나만 보고 내신만 막 했던 학생들 결국은 수능에서 큰 그 문제가 생기는 거고요. 수능만 막 하고 나면 나중에 전형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자기 선택지가 완전히 줄어들거나 수능이 또 일회적인 시험이니까 결국은 그날 컨디션이 또 원하지 않는 대로 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오늘 또 공부법 나오면 우리 공신 이병훈 선생님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효과적인 내신 방법 그동안 뭐 우리 방송에서 내신 관리 방법 얘기하셨는데 오늘 일목요연하게 또 내신 또 특집이니까 좀 정리 좀 해주시죠. 아까 뭐 국어에서 그렇게 좀 자기가 먼저 작품 분석을 해보는 노력 그다음에 이제 비문학 글 같은 거를 분석해보는 노력 같은 걸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학생들이 모의고사 볼 때 해요 그걸. 근데 내신 수업 시간에 마치 자기는 못하는 사람처럼 굴거든요. 그럴 필요 없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좀 더 능동적으로 선생님 사고에 따라가지만 말고 내 사고를 해보는 연습. 또 저런 것도 있습니다. 진달래꽃이라는 작품이 있으면 아 이걸 자기가 분석하기엔 너무 힘든 거죠. 뭐 한 4, 5등급 되는 친구가 어떻게 그걸 분석을 해요. 그런 친구들은 진달래꽃을 선생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그럼 진달래꽃 내신 평가 문제를 풀어보는 거예요, 미리. 그러면은 알고 있는 지식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생각해서 풀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내신 공부할 때도 시간이 절약되죠. 왜? 생각했기 때문에. 그리고 선생님 수업과 맞춰보면서 생각하는 방법도 배우죠. 그래서 어떻게 순서로 공부하느냐에 따라서 국어 같은 경우는 내신 수능을 일체화시킬 수 있고요. 영어 같은 경우는 사실 내신하고 수능이 조금 갭이 있어요. 그랬을 때 정말 내신만을 위한 영어 문제 같은 거는 독을 품고 공부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때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아, 우리 반 선생님 말고 다른 반 선생님 필기도 꼭 구해라. 네, 그래서 한 두세 명 선생님 계시면 그 필기를 다 모아야만 완전체가 된다는 거 꼭 명심하시고 또 이제 그 풀, 그러니까 100% 영작하는 것도 많이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아이들이 빈칸처럼 같은 거를 막 생으로 외워가지고 낑낑대고 공부하는 경우에 그렇게 너무 그 내신만을 위한 공부를 하지 말고 영작하는 방식으로 공부를 하면 문장 보는 눈도 많이 길러지고 수능에서도 문장 보는 속도가 많이 늘어나겠죠. 그다음에 뭐 저런 것도 있습니다. 수학 같은 경우에
취약 유형 같은 거 있잖아요. 내가 네. 아, 이런 것만 나오면은 항상 좀 손발이 오그라들고 자신감이 떨어진다. 뭐 문제가 길다. 그림이 있다. 뭐 어떤 특정 유형의 문제가 힘들다. 그러면 학생들이 아, 힘들다라는 생각을 하고 답을 보고 그때를 모면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대응은 안 해요. 다음에 또 나올 때까지 안녕이거든요. 그러지 말고 아, 이런 유형을 내가 나올 때마다 번번이 힘들다면 그런 비슷한 유형을 여러 개의 문제집에서 그 정말 유사한 것들을 많이 취사 선택해가지고 풀어보면 내신 시험 볼 때도 쫄지 않고 자신감 있게 손이 나갈 거고 수능 시험 볼 때도 그런 문제 유형에 대해서 적응도 높아지겠죠. 네, 이런 것들 좀 말씀.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인상적인 포인트 주신 게 뭐 학교에 계시니까 어차피 영어과 선생님들이 뭉쳐가지고 영어 시험 출제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모든 과목 선생님들 공동 출제가 원칙이에요. 그러니까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 반 가르치는 선생님이 아닌 분들의 네네. 어떤 예상이나 문제집도 노트도 입수해가지고 네. 같이 공유하는 거. 내신의 왕도는 없지만 네. 그냥 단순하게 물리적 시간만 양치기 한다고 해서 될 건 아닌 것 같고 조금 더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선생님들의 노하우 또 어떤 네. 특급 비밀들을 알려드렸으니까 잘 캐치하셔가지고 적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혼돈의 내신 탈출 방법을 주제로 다양하게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